휴가 중인데 호텔 예약이 취소됐다면 어떨까요? 아쉽지만 다른 숙소를 찾아야겠죠? 숙소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한 광고를 보게 됩니다. 광고에는 방이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호텔이 있어요. 분명 여러분이 묵을 수 있는 방도 있을 거예요. 호텔에 도착하면 체크인 데스크에서 호텔 매니저가 여러분을 맞이해요. 특히 이 접수원은 확실히 특별해 보이는데요.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는 모든 객실이 예약됐다고 말하면서 시작해요. 무한한 수의 객실이 모두 무한한 수의 손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매니저가 체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있을지도 몰라요. 특별하다고 말했잖아요. 그의 호텔의 모든 방은 1번 방부터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2번 방, 3번 방으로 이어지면서 무한히 앞으로 나아가죠. 이 호텔에서는 한 방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각 방에 한 사람씩만 있다면 어떻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그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방 아래로 이동하라고 요청해요. 1번 방에 묵는 사람은 2번 방으로, 2번 방에 묵는 사람은 3번 방으로 이동하는 식이죠. 이렇게 무한대로 많은 게스트가 한 방씩 밀려가면 여러분은 첫 번째 방에 숙박할 수 있게 돼요. 리셉션에서 기다리는 동안 버스 한 대가 나타나 체크인을 하려고 해요. 100명의 게스트가 버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리셉션 직원은 또 같은 전략을 적용합니다. 처음 100개의 객실이 비어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될 때까지 모든 사람을 100개의 객실 아래로 이동시켜요. 많은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이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요. 당연히 이런 버스가 더 많이 도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냥 많은 버스가 아니에요. 승객은 무한대로 태운 버스가 호텔 입구에 줄지어 서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리셉션 직원은 영리해요. 그는 무한한 수의 페이지가 있는 무한한 일정표를 펼쳐 표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이 표 역시 열과 행의 개수가 무한대예요. 이 표에는 각 버스에 대한 행이 있고 맨 윗줄에는 이미 호텔에 묵고 있는 모든 사람이 있어요. 그는 열을 사용하여 각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를 표시해요. 1번 방, 2번 방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는 표를 1번 버스, 1번 좌석, 1번 버스, 2번 좌석 이런 식으로 계속 채워요. 그의 목표는 각 사람이 고유 코드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 코드는 차량과 좌석 번호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 그는 방을 어떻게 배정할지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표의 왼쪽 상단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표를 지그재그로 앞뒤로 가로지르며 각 사람을 정확히 한 번씩 지나가는 선을 그려요. 양쪽 끝에서 이 선을 당길 수 있다면 무한대로 늘어선 표를 하나의 줄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 줄의 순서가 정해지면 그는 지정된 방 문자에게 각 방 번호를 할당해요. 모든 사람이 다시 한번 맞춰지죠. 유능한 리셉션 직원이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 순간 호텔 입구에 대형 버스가 등장합니다. 일반 차량이 아니라 파티 버스예요. 좌석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상상할 수 있듯이 이 버스에도 승객은 무한대로 많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들어보세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곧 새로운 파티 방문객 중 한 명이 서로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버스 안에는 무한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에 맞게 X와 Z라는 글자만 사용한 고유 식별자를 사용하기로 했고 이름도 무한히 길다고 해요. 한 사람의 이름은 XXXXXXXXX로 무한히 길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XZXZXZXZXZXZ로 무한히 길어질 수도 있죠. 잠시 생각해보면 이 두 글자가 무한히 이어질 때마다 사람이 하나씩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파티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호텔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리셉션 직원은 모든 사람들을 호텔에 수용할 순 없다고 말해요. 이번엔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죠. 라고 하네요.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무한한 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버스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방을 배정해요. 1번 방은 XXXXXXXXX라는 사람을 위한 방이고 2번 방은 XZXZXZXZXZ라는 사람을 위한 방이라고 가정해보죠. 끝내려면 기술적으로는 무한한 수의 방에 각각 다른 X와 Z 문자열을 할당하면서 계속 진행해야 해요. 여기서부터 까다로워집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 무한한 이름 목록을 완성하더라도 방을 배정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면 첫 번째 이름의 첫 글자를 가져다가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X가 Z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의 두 번째 글자를 가져다가 Z를 X로 바꾸고요.
계속 그렇게 하면 적어놓은 이름이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객실수가 무한대로 많은 호텔을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객실수는 무한하지만 그 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무한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술적으로 호텔의 모든 객실을 세워볼 수는 있어요. 파티버스에 탑승한 모든 사람을 세워볼 수 없는 이유는 사람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무한대는 다른 무한대보다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이론은 데이비드 힐베르트의 무한대 호텔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이론이 이 이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정 이론도 재밌는 이론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친구들보다 더 적은 수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즉 어떤 사람이 친구가 3명이라면 그 3명의 친구들은 각각 3명 이상의 친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퍼즐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은 1991년 스콧 펠드라는 사회학자가 처음 발견했어요. 기존의 소셜네트워크를 조사하면서 이 특이한 사실을 알게 됐죠. 그는 한 사람이 가진 평균 친구 수를 계산한 다음 이 숫자를 각 친구의 평균 친구 수와 비교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두 번째 숫자가 항상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상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친구들이 자신보다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고 더 인기가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으로는 움직임에 관한 퍼즐인 제노의 이론이 있어요. 이런 거죠. 어딘가에 가기 위해 절반의 발걸음을 내딛고 다시 절반의 발걸음을 내딛고 다시 절반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면 과연 도착할 수 있을까? 대답은 네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할 것 같더라도 절반의 발걸음을 계속 내딛다 보면 결국엔 도착할 수 있어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이론은 사실 역설입니다. 수학에서 역설은 결론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단계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적 결론을 말해요.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역설은 진술 자체의 모순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힐베르트의 무한대 호텔을 보면 호텔이 완전히 예약되어 있는데 동시에 빈 방도 있다는 거잖아요.